오늘 우리 시대는요,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는, 자, 요한복음 8장 4절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그 막 격분된 마음으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참소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면은 적어도 한 서너 명의 교역자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줘요. 목사님 혹시 그렇게 표현했다가 이게 또 막 누가 이거를 또 물고 그냥 공격을 하면 어떡합니까?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모든 교육자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일부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무엇으로 또 이 빌미를 삼고 공격을 당할까 막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그 이런 현실이 저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형제 자매 된 우리 모두가 다 어지간한 말실수가 있어도 어지간한 좀 왜 저런 표현을 쓰지? 저건 적절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은혜로 다 뒤덮어버리고 은혜로 용서해줘버리고 뭐 그 정도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젊은 교역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 푸근하고 참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그렇게 설교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초긴장 상태로 무슨 말로 또 책을 잡히게 되나.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무서운 영적 전쟁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뭐 이건 뭐 농담삼아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요, 제가 우리 그 동료 목사님들이나 친구 만날 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터넷 환경이 없던 인터넷이 만들어지기 전에 목회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세대가 너무 부럽다.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또 마음으로 정말 절실한 것 같아요.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유튜브가 만들어져가지고 너무너무 편리한 뭐 말로도 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특별세배 부흥에 이 누리고 있는 혜택도 바로 유튜브라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니의 아름다운 놀라운 이 문명의 이익이지만요, 바로 이런 것들이 개발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서 그야말로 뒤에서 물어뜯는 자, 세상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검증도 안 된 말들을 막 쏟아내고 또 사람들을 보면은 참 너무나 이상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제목 하나 쓱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매도하고 매장해버리는 현실이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고 판단을 조심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의 호심경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은요 마음을 다치게 돼요. 뭐 겪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요, 뭐 차라리 팔이 하나 부러지고 다리가 하나 부러지는 아픔은 견딜 수 있는데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로 모함을 당하고 만천하 앞에서 믿는 사람이라는 형제라는 사람이 자매라는 사람이 사람 세상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가지고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그 마음을 다치게 되는 이것은 치명적입니다.